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com의 예전 강의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13강 양자강 선박 침몰 뉴스인데요. 영상 순서는 원본 강의 자막 통문장 암기로 되어 있는데 단어 공부하시기 전에 원본을 두어 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영상부터 그러니까 이 영상의 후반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스크린중국어.com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本台消息，6月1号21时30分许，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据目前的初步统计，事发客船共有458人，其中旅客406人。本台记者从长江客船翻沉事件现场搜救指挥部了解到，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目前现场的救援力量总体上分为3部分：第一路对露出水面的船底进行切割，第二路就是潜水员在水下救援，第三路就是沿江搜寻。空军的多架直升机、广州军区的水上救援分队和海军的140名潜水兵都已经抵达现场展开救援。上午11点，搜救人员在倾覆的船体船头部位听到船舱内有敲击声，立即派出3名蛙人下水搜救。经过近1个小时的寻找，确定了被困者的位置后，3名蛙人携带救援设备，在消防、公安等部门的配合下展开营救。半小时左右，这名生还者在蛙人的帮助下终于露出了江面。这是一名老年女性乘客，65岁，被救出来时还能说话，并对搜救人员连声道谢。随后，他被现场待命的救护人员抬上救护车，送往当地医院救助。据了解，翻沉的东方之星隶属于重庆万州东方轮船公司，于1994年建造，中间曾进行翻修，但尚未达到30年的客船强制报废年限。目前，已获救的东方之星船长和轮机长已被长航公安部门控制。장문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21시 30분 许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许는 한글로 하면 경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는 조요의 문어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숫자 있을 때 뒤에 쓰여서 이 즈음, 이만큼 정도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년 许, 1년 정도, 반거月 许, 반달 정도 숫자 뒤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少许,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장문할 때, 사고 여객기, 사고 비행기, 이러면 우리는 事故 客船, 事故 飞机, 이렇게 장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사고 여객기, 사고 비행기, 그럴 경우에는 事发客船, 事发飞机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事故라는 말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고 현장은 또 事故现场, 事发现场 다 쓰니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고 여객기, 사고 비행기는 남들 쓰는 대로 事发客船, 事发飞机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경에서 중경으로 가던 도중에, 무슨 무슨 도중에, 在 什么什么的 도중, 이렇게 도중을 쓸수 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총의 문어체인, 由 A 始往 B, 이렇게 하거나, 다른 형식은 A 开往 B,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由 난징 始往 重庆, 난징 开往 重庆, 이렇게 하시면 돼서, 문장을 섞어보면 在由南京驶往重庆途中 현장 구조 지휘부에서 알게 된 바로는 어디어디에서 알게 됐다 두 가지 정도로 갈수 있을 텐데요. 从 어디어디 了解到 아니면 从 어디어디 获知 从 长江客船 翻沉事件 现场 搜救指挥部 了解到 세 부분으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세 부분을 각각 第一路, 第二路, 第三路
라고 얘기했는데요. 군사 작전에서 몇 개의 노선으로 갈려서 행동을 하면 그걸 루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빙펀량루. 원래는 병사를 두 노선으로 나뉘어서 파견한다 라는 뜻인데요. 일상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너는 종로로 나가라. 나는 강남으로 나간다. 우리 오늘 빙펀량루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큰아버지 집으로 가라. 나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것들 다 빙펀량루를 회화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나뉜다? 分为 3부分, 分成 3个部分 할 수 있죠. 目前现场的救援力量总体上分为三部分, 第一路,第二路,第三路. 그 밖의 다섯 명의 유해를 찾았고 에서 비에더 우밍 하신 분이 있었는데, 비에더는 앞에 나온 일부를 제외한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에더 다음에 몇 명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另有五人, 另外五人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에더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링 다음에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0명의 잠수병사가. 잠수병은요, 한글이랑 같습니다. 보병, 포병, 공병, 잠수병,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부빙, 파오빙, 공빙, 潜水兵. 그 다음에 양사 주의하셔야 되죠. 뒤에 명사가 없을 때는 240명, 240人 다 괜찮는데요. 뒤에 명사가 올 때는 人을 양사로 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어라든가 名, 位 이런 양사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협력 아래.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장문하실 때 그냥 읽어서 시엘리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엘리를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죠. 合作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시엘리도 틀리진 않았는데요. 쓰이는 걸 보면 단독으로 보다는 合作 시엘리 조금 더 많이 쓰이고요. 단독으로 써서 틀리진 않는데 딱히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合作 단독으로 쓸 때 제일 많이 쓰이고요. 配合도 꽤 쓰입니다. 在消防、公安等部门的配合下 구조되었을 때, 获救的时候 문어체의 단어죠. 이 단어를 우리가 딱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단어로 푼다면 被救出来的时候 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구조작업을 오늘 장문하실 때 단어에서 이게 구조되다가 있었어요. 후어주, 구조되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各项获救工作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단어는 구조되는 상황이지요. 구조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조작업을 펼쳤다. 구조하는 쪽의 단어라면 搜救, 搜寻, 救援 이런 것들을 써줘야 합니다. 이거는 구조받는 쪽의 단어입니다. 各项搜救工作, 各项搜寻工作, 各项救援工作. 본문 중에 장항공안局라는 말이 있었는데, 장장항运공안局의 준말입니다. 장강에 운행하는 배들을 관리하는 공안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州军区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중국 전국이 7대 군구로 나뉜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베이징, 沈阳, 济南, 난징, 란州, 成都, 광州军区.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本台消息 6月1号21时30分许 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 본 방송국 소식에 따르면 6월 1일 21시 30분경에 중경 동방 여객선 회사 소속의 여객선인 동방之行 호가 남경에서 중경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침몰됐습니다. 据目前的初步统计事发客船共有
458人，其中旅客406人。현재의1차적인통계에따르면사건발생여객기에는총458명이타고있었는데그중에승객은406명이었습니다本台记者从长江客船翻沉事件现场搜救指挥部了解到우리방송국기자가장강여객선침몰사건의현장수색지휘본부에서알게된바에따르면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원고를발송하기전까지이미14명이구조되어생환한것을확인했고그밖에5명의유해가발견됐다고합니다현재여러가지구조작업이아직도긴장되게진행되고있습니다目前现场的救援力量总体上分为三部分第一路对露出水面的船底进行切割第二路就是潜水员在水下救援第三路就是沿江搜寻현재현장의구조인력들은총체적으로세부분으로나뉩니다첫번째노선은수면위로드러난배의밑바닥부분에대해서절단작업을진행하는것이고두번째노선은잠수부들이물밑에서구조작업을하는것이고세번째노선은강을따라가면서수색을하는것입니다空军的多架直升机广州军区的水上救援分队和海军的140名潜水兵都已经抵达现场展开救援공군의여러대의헬리콥터광주군부의수상구조대그리고해군의140명의잠수병들이모두이미현장에도착해서구조작업을펼치고있습니다上午11点搜救人员在倾覆的船体船头部位听到船舱内有敲击声立即派出三名蛙人下水搜救经过近一个小时的寻找오전11시에구조대원들은전복된선체의머리부분에서객실내에서두드리는소리가있는걸들었습니다그래서즉각세명의잠수부를파견해서물로들어가서수색작업을펼쳤습니다거의한시간에가까운수색을거쳐서确定了被困者的位置后三名蛙人携带救援设备在消防公安等部门的配合下展开营救그안에갇힌사람의위치를확인한후에세명의잠수사는구조설비를휴대하고소방부서공안부서등의부서의협력아래구조작업을펼쳤습니다半小时左右这名生还者在蛙人的帮助下终于露出了江面반시간정도가흘렀을때이생환자는잠수부의도움아래마침내강물위로그모습을드러냈습니다这是一名老年女性乘客65岁被救出来时还能说话并对搜救人员连声道谢구조된사람은노인여성승객이었는데65세였고구조될때그래도말을할수있었습니다구조해준사람들에대해서연거퍼감사하다고말을했습니다随后他被现场待命的救护人员抬上救护车送往当地医院救助곧이어그는현장에서명령을기다리면서대기하고있었던구조대원들에의해서구급차에실려서현지병원으로실려가응급조치를받았습니다据了解翻沉的东方之星隶属于重庆万州东方轮船公司于1994年建造中间曾进行翻修但尚未达到30年的客船强制报废年限알려진바에따르면침몰된东方之星호는重庆万州东方여객선회사에예속되어있는데1994년에건조되었고중간에한번리노베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30년이라고 하는 여객선 강제 폐기 연한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目前, 已获救的东方之星船长和轮机长已被长航公安部门控制。 현재 이미 구조된 동방지星호의 선장과 기관장은 이미 장강 운행을 관할하는 공안부서에 의해서 그 신변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本台消息， 6月1号21时30分许， 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据目前的初步统计， 事发客船共有458人， 其中旅客406人。 本台记者从长江客船翻沉事件现场搜救指挥部了解到， 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 另有5人的遗体被找到。 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 目前现场的救援力量总体上分为三部分，第一路对露出水面的船底进行切割，第二路就是潜水员在水下救援，第三路就是沿江搜寻。空军的多架直升机、广州军区的水上救援分队和海军的140名潜水兵都已经抵达现场展开救援。上午11点，搜救人员在倾覆的船体船头部位听到船舱内有敲击声，立即派出3名蛙人下水搜救。 经过近一个小时的寻找，确定了被困者的位置后，3名蛙人携带救援设备，在消防公安等部门的配合下展开营救。半小时左右，这名生还者在蛙人的帮助下终于露出了江面。这是一名老年女性乘客，65岁，被救出来时还能说话，并对搜救人员连声道谢。随后，她被现场待命的救护人员抬上救护车，送往当地医院救助。 据了解，翻沉的东方之星隶属于重庆万州东方轮船公司，于1994年建造，中间曾进行翻修，但尚未达到30年的客船强制报废年限。目前，已获救的东方之星船长和轮机长已被长航公安部门控制。 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 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 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重庆东方轮船公司所属旅游客船东方之星轮在由江苏南京驶往重庆途中突遇龙卷风发生翻沉。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 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 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 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
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截至发稿前，已确认有14人获救生还，另有5人的遗体被找到。目前各项救援工作仍在紧张进行。目前现场的救援力量总体上分为三部分，第一路对露出水面的船底进行切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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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路就是潜水员在水下救援，第三路就是沿江搜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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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于1994年建造，中间曾进行翻修，但尚未达到30年的客船强制报废年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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